이뻐. 그래? 이게 3층까지 가나? 2층, 2층이 없나? 에이미! 에이미! 되게 많이 온 것 같아요. 어머. 에이미 언니 가는데? 마지막인데? 에이미 싫어? 2번까지 걸어가고 있어. 안녕하세요. 그 로얄 샐롯 21년산 사려고요. 아, 네. 네. 오자마자 술부터 샀는데. 너무 기쁜 마음에 서편에서 술을 먼저 사가지고 제 탑승구가 있는 동편으로 다시 걸어가고 있어요. 어, 그거 면세점 구찌 프라다 팬티 명품 필요 없죠. 저한테는 로얄 샐루트가 있기 때문에. 이 시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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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
꼬냑. 헤네시 받아왔어요. 꼬냑꼬냑. 치즈가 너무 맛있어서 파마산 치즈랑 소스 듬뿍 해가지고 샐러드 가져왔고요. 또 온더락 한 잔 더 추가했습니다. 계속 눈치 봤는데 이제 좀 사람들이 빠져가지고 다시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, 여기가 조명이 되게 좋네요. 지금 네 잔째, 이번 잔도 온더락이고요. 아이를 한 잔. 그리고 샐러드가 들리나 이거? 샐러드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? 샐러드를 이만큼 덮어왔어요. 다 먹을 수 있겠지? 다 먹을 수 있어. 이 소스도 엄청 크리미하고 맛있고 소스도 엄청 크리미하고 맛있고 그리고 파마산 치즈가 진짜 맛있어요. 미쳤다. 이전 영상 편집을 하려고 하는데 이걸 올리게 될 수 있을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. 올리고 싶긴 한데 짠해. 다음 잔 꼬냑을 먹어야겠어. 잭다니엘은 평소에 좀 많이 먹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헤니시는 좀 평소에 많이 안 먹은 느낌이어가지고 라운지에 맛있는 음식 많은데 아까 뭐 떡갈비? 불고기? 뭐 순대국도? 뭐 이런 것도 많았는데 막 양주랑 먹으려니까 막 엄청 잘 안 땡기더라고요. 물론 양주랑도 한식 잘 어울립니다. 하지만 그냥 뭔가 오늘은 제가 안 땡겼어요. 좋지.
약간 샐러드는 이렇게 완전 부먹, 완전 아 찍먹도 좋은데. 그러니까 소스에 그냥 절여져 있는 게 너무 좋아. 그대의 눈동자의 Cheers. 그래서 오늘의 라운지에서는 4잔 마셨어요. 솔직히 더 마실 수 있었는데 살짝 김치가 뭐요. 술꾼인 것 같고 나 이러다가 진짜 비행기 못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살짝 이렇게 들 정도로 눈치가 보여가지고 안돼. 이제 비행기를 타보러 비행기 놓치면 안 되니까 가야지. 타보겠습니다. 제 곧 기내식이 나온다고 하네요. 설렙니다. 저는 스테이크를 주문을 했습니다. 굽기도 선택을 하라길래 미디움 이상만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미디움인데 레어 같은 미디움으로 해달라고 했어요. 일단은 코스요리이기 때문에 아마 에피타이저가 먼저 나올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첫 번째 메뉴가 약간 해산물인 것 같은데 샴페인이나 화이트 와인에서 달라고 하는 게 맞겠죠? 아 저요? 하려고요. 아 진짜요? 네. 한번 드셔보시겠어요? 입맛에 맞을 건데? 너무 좋아요. 맛있으세요. 감사합니다. 맛있으세요. 감사합니다. 샴페인 한 잔 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스테이크. 스테이크 어떠세요? 아 너무 좋아요. 근데 레드 와인을 한 잔 먹어야 될 것 같아요. 샴페인 만장 달라고 했으니까
사지? 인도네시아에 도착했습니다. 너무 더워요. 기사 아저씨를 만났습니다. 너무 더워요. 너무 더워요. 호텔에 도착했습니다. 짠. 미트로비아. 야. 내 얼굴보다 예쁜 호텔. 헬로. 스윗룸 20층. 예. 나시고랭이랑 미고랭 시켰어요. 로얄살루트 21년 산 샀고요. 나시고랭 너무 맛있는 냄새 난다. 어떻게 가는 거지? 영롱해.